잔소리가 아주. 근데 정말 누구니? 아, 어느 집안 자제길래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어? 때 되면 다 알려줄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. 오, 이 세상 괜찮다. 엄마, 나 차 한 대만 새로 뽑아줘. 얘도 참, 갑자기 뭔 차를 또 뽑겠다고. 그럼 너 김본부장이랑 확실히 정리되면 엄마가 차 한 대 뽑아줄게. 아, 김본부장이랑은 정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니까. 아, 근데 엄마는 너무 찜찜하단 말이야. 계속해서 네 주변을 뱅뱅 맴도는 게 그놈이 널 콱 물어갈까 봐 엄마 매일 밤 잠도 안 와, 얘. 김변. 알아봤다고요? 그럼 오늘 저녁 때 보죠. 알았어요. 그럼 날짜 맞춰서 다시 연락 줘요. 에휴, 맨날 바쁜 척하기는 마음이 안 들어, 정말. 김변은 왜 만나는데? 별장 재건축 문제 때문에 자문 좀 받으려고. 엄마,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줄까? 그 사람이라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상담 가능할 것 같은데. 능력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해. 그래? 네가 그런 사람을 알아? 한번 만나봐. 저녁에 데려올 테니까. 아, 나는 이제 출근해야겠다. 얼른 한천이 엄마한테 가자. 아, 맞다. 엄마, 나 엄마 믿고 차 계약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? 만나는 사람이 변호사인가? 뭐, 이따 만나보면 알겠지. 제니야,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지? 엄마랑 쇼핑 갈까?